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잡아서 사육할 수 있는 파충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외래종 파충류인데 부산이나 울산 또는 포항에서 지금 서식을 하고 있고 주서식지는 바로 부산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제보가 엄청 많이 오는데 제가 이 친구를 직접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사육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줄장지뱀이라고 하는 친구들, 표범 도어뱀 이런 친구들은 사실 굉장히 이쁘고 키우고 싶지만은 사육 채집 불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되는데 사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도 말고 부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바로 부산역입니다. 와, 근데 타니까 금방 오네요. 2시간? 제가 토착 외래종인 부산에 서식하는 그 친구 소문 듣고 왔으니까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마 부산시청일 거예요. 아마 오늘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로 애가 박사입니다. 아, 우리 애가 박사님이 이제 부산에 계시잖아요. 근데 부산에 외래종 도마뱀이 발견이 됐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뭐라고 얘? 아, 여기가 지금 하우스 개코 엄청 바글바글합니다. 부르님 하면은 도마뱀, 도마뱀은 부르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긴급 호출을 했습니다.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 아, 뭐 찾아보시죠 오늘.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낮이라 그런지 야행성이라서 그런지 애들이 지금 낮에는 숨어 있네요. 심지어 여기 시청 직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데 단잠을 열면 막 열몇 마리씩 바글바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열 수가 없으니까 야간에 직접 기어 나온 아이들을 찾아서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 저녁이 돼야겠죠? 아이, 우리 또 은과사님 하우스 개코 찾다가 여러분 짱 신기하지 않아요? 에그 박사 지명이다 한 번만 해주십시오. 사우디에스 나나카 오늘의 지명계 에그 박사 지명이다. 아리가또 130만원 130만원 정부르 데스 정부르 상 정말로 멋집니다. 생물을 어떤 아이들과 지납니까? 저는 뱀으르 정가르 거북이 나 거북이 관심많은 거북선 도망쳐? 아니 너무 무서우니까 계속 자주 보면서 그 무서움을 좀 이겨내야 될 것 같았어. 거북이 등껍질 이쁜 것들 있잖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 또 됐을까? 거북이는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까? 쉽습니다. 또 됐을까? 나중에 정보로 그럼 제가 인스타그램 DM 보내겠습니다. 혼또 됐어요. 저 DM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정부르사 하하 문의하겠습니다. 거북이 관심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오데마스. 하이. 와, 우리 연예인분들도 보고 이제 해가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서 도마뱀이 진짜로 잡으러 갑니다. 가자. 자, 지금 여러분들 도착을 했고요. 여기 관계자분께서 여기를 열면 여기 있다고 하는데 참고로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잠깐만요. 근데 잠깐만 잡을 준비 해야 돼요. 한 마리 있어요? 여기 있네. 잠깐만. 어디 갔어? 여기 있었어. 잠깐만요.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와. 야, 낮에 보이지도 않더니 저 부산에 진짜 있네. 우리나라에 토착해서 사는 이제 토착 외래종이라고 하는데 부산에만 기가 막히게 부산에서만 발견이 되거든요. 이 단잠을 열자마자 우선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살짝 이거 살짝만 들춰봐도 될까요? 여기 왠지 없어요. 아, 없어. 아,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오해 마세요. 이거 다나캉 상님께서 아까 해준 겁니다. 이제 다른 단잠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열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돌아다니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행성이라 아마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박사님 지금 도마뱀이 나왔어요. 실제로 나왔어. 네, 이게 동남아에 사는 건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남쪽 지방이잖아요. 네. 남쪽 지방이 덥다 보니까, 습하고 덥다 보니까 얘들이 눌러붙은 거죠. 겨울을 버텼다 이 말씀이신가요? 겨울에 이제 따뜻한 곳 찾은 것 같아요. 아, 제가 알기로는 부산이 이제 항구의 도시잖아요. 배를 타고 넘어왔다는 소리가 있어요. 아, 선박 이런 거요? 아무래도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아, 네, 실제로 맞아요. 이 하우스개코뿐만 아니라 막 개미부터 해서 중국 불개미, 붉은 불개미, 부산, 포항, 울산에 산다는 얘기도 있고 생태계란 좀 지정이 됐죠.
가끔씩 뭐 전갈, 자이언트 데이 있고 등등 뭐 이상한 거 엄청 나오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잡아볼게요. 있어요? 아, 없다. 근데 얘네가 만약에 있으면 막 이런 데서 산란하잖아요, 벽에다가. 그래서 비도 피할 수 있고 굉장히 아늑한 공간, 이런 단잠을 조금 선호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리고 그 기계 열 때문에 좀 따뜻해요. 아, 그러네. 따뜻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또 서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적의 장소죠, 어떻게 보면은. 역시 에그 박사님, 똑똑 박사. 우리 관계자분께서는 도움 주시고 회식을 하러 가셨습니다. 저희는 사람이 드문,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을 조금 찾아보려고 하고요. 한번 더 있는지 우리 에거 박사님이랑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의 하우스 개코 같은 경우는 파랗게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꽃 같은데 벽까지 잘 안 가더라고요. 아, 벽에 잘 붙을 것 같은데. 꽃을 좋아해요, 꽃을. 지금 이 주변에 나무들을 조금 탐색을 하고 있는데, 아, 이게 또 찾으려면 안 보이더라고요. 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찾을 땐 안 보입니다. 그래도 한 마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사육 방법이라든지 데리고 가가지고 제 정확한 하우스 개코가 어디에 살고 뭐 등등 해서 다양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부산입니다. 저 이거 도마뱀 보려고 부산까지 왔어요. 아, 근데 열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틈새로 해서 애들이 따뜻하게 지내려고 들어간다고 해요.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 보신 분들, 아, 저 부산에서 이거 잡았는데 등등 또 댓글 달릴 것 같습니다. 제 양 박사님이랑 웅 박사님 부산에 살면서 자연에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자주 봤죠. 산에 가면 있죠. 아, 어릴 때도 많이 보셨어요? 어릴 때는 봤어요. 아, 그러면 어릴 때는 아니면 불과 한 10년 전 막 이럴 때? 제가 네. 어릴 때는 곤충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 19살이거든요 이제 20살 됐으니까. 어릴 때라고 하면 한 10년 전? 작년에 수능 쳤어요. 아, 여러분 안 믿으시죠? 에? 그거 아니야? 아, 저거 아니에요. 저거 동남아 가면 실제로 이렇게 생긴 것들이 도마뱀인 경우가 많은데 아니네요. 제가 슬라이시 갔을 때 여기 영상 보이시죠 여러분들. 제가 진짜 한 집에서 열댓 마리 봤는데 진짜 한국에서도 열댓 마리 보이는 그런 집이 있을 겁니다.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 여러분들 더 찾아도 보이진 않네요. 암컷이에요. 알바다 보세요. 짝짓기가 되어 있는 상태면 제가 한번 키우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친구 한 마리 그래도 부산에서 소중하게 잡았습니다. 데려가 보도록 할게요. 아, 귀엽다. 내 볼수록 진짜 귀엽다. 넬룸 넬룸 넬룸.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부산에 제가 기차를 타고 와서 잡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하수 개코가 생각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얘가 빠르기는 하지만 또 그렇다고 못 잡을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또 싸놓거나 사람을 막 무는 일이 좀 적을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은 진짜 전형적인 도시화된 도마뱀인데, 얘네들은 이제 사람들이 켜놓은 이제 불빛 있죠. 불빛에 달라온 그 나방의 벌레, 그런 날벌레들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집 도마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에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있네요. 오, 얘는 제가 알기로는 재패니즈 개코라고 하는 하우스 개코의 일종이고, 이 하우스 개코는 원래 동남아에 이제 서식을 하는데, 이제 무역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뻗쳐나가면서,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해서 거의 선박에 딸려 들어온 것도 있지만, 이제 세계적으로도 다 퍼졌습니다. 뭐 아프리카부터 뭐 중국 등등등등. 자, 무튼 이 도마뱀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채집이 되고 잡아서 키워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육을 한번 하려고 잡아왔는데, 사이즈도 어느 정도 크고, 속도는 좀 빠르긴 하지만 또 잡으려고 하면은 또 잡을 수 있는 그런 속도예요. 얼굴 보잖아요. 가고일 개코 또는 몰리치에너스, 약간 섞어놓은 그런 생김새고요. 눈은 자세히 보면은 이 무늬가 상당히 좀 이쁜 친구입니다. 자, 잠깐 여기 들어가 있어라.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제 생물 시간이나 뭐 방학 숙제로 곤충을 잡아다가 박제를 해서 가는 그런 숙제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방과후 수업인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에서 뭐 소라기부터 방금 본 하우스 개코를 꼭 한두 마리씩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항의를 하시는데 제가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하우스 개코를 사육하실 때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사육 방법을 간단하게나마 따라하시면은 하우스 개코를 만약 방과후나 초등학교에서 받아오더라도 사육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사육장은 정부로 바크가 박힌 본초가문에서만 있는 사육장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눕혀서 키울 수 있는 사육장도 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를 이렇게 놓고 사육을 할 거예요.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바닥재를 깔아줘야 되는데 보통은 이 하우스 개코는 동남아 쪽에서 살기 때문에 따뜻하고 습한 걸 좋아해요. 바닥에 어느 정도의 바닥재를 깔아줍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런 코르코보드 나무 껍질에다가 보이시죠? 이런 거를 감싸서 세팅을 간단하게 해줍니다. 대각선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팅하면 사육 세팅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 하우스 개코들은 정말 사육 난이도가 파충류 중에서 제일 낮을 정도로 쉽고 먹이 같은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사육할 때는 이제 곤충, 미럼 또는 귀뚜라미를 먹여주시면 되는데요. 비타민이라든지 칼슘제 영양제를 같이 구매하셔서 이 먹이에 묻혀서 더팅해서 하우스 개코에게 먹이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이 물 같은 경우에는 뿌려놓기만 해도 습도도 조절될 뿐더러 이 물방울 맺힌 물을 먹으면서 수분을 섭취합니다. 얘도 이제 처음에는 손을 안 타겠지만 어느 정도 핸들링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손을 탈 거예요. 자, 오케이. 야, 들어가. 보다 보니까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저는 이 친구를 한번 잘 키워볼 계획입니다. 자, 저도 참 신기하네요. 이 동남아권에 있어야 할 부치료 개코가 우리나라에서도 서식을 하고 잡힌다? 그리고 사육도 할 수 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외래종이라서 저한테 제보를 많이 하시는데 이 친구는 현재까지 법이 없어서 키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집에 처음 왔는데 우선 한 번만 먹여줄게요. 이거 배고프지 않을까요? 아이고, 배고팠죠. 아마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울산, 포항, 남부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심심치 않게 만날 수가 있거든요. 만약 잡으시면은 저에게 주셔도 되지만 키울 수 있는 분들은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먹을 겁니까? 바로 먹진 않네요. 지금 경계를 굉장히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상당히 배고플 텐데 아니면 이게 지금 낯선가 봐요. 그래도 귀여워. 억지로 먹이진 않을게요. 아, 근데 보다 보니 너무 귀엽다. 사이즈 보이시나요? 이제 꼬리까지 하면은 대략 한 8cm 정도 되는데 얘네들은 꼬리가 잘렸다가 다시 재생이 됩니다. 리젠테일이라고 하죠. 천천히 해야 돼. 너무 빨리 하면 얘네도 놀라서 막 도망가거든요. 빠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천히 하셔도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위험했어요. 장롱 밑으로 들어가면 이제 집에 방생해서 키우는 겁니다. 자, 무튼 오늘 굉장히 멀리까지 가서 에그 박사님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외래종 파충류 채집을 해서 집에 와서 아주 간단하게 사육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얘네들은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3년에서 5년 정도고 판단을 하면 벽면 또는 이 나무 밑에 껍질 밑에 이렇게 알을 붙여놓는 습성이 있습니다. 토끼 개코라든지 모어닝 개코들이 보통 이렇게 산란을 하고요. 이 하우스 개코도 그렇게 산란을 합니다. 수명은 짧지만 번식력이 좋고 생명력이 강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서 잘 살아가고 있는 이 하우스 개코. 우리 여러분들 새롭게 아셨더라면 그리고 궁금했던 거에 이제 해소가 됐더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하루 정도 재웠다가 먹이를 주고 해서 좀 살 좀 찌워야겠어요. 자연개체니까 착지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번식되면 귀엽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